모발이식을 처음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용어에 홍수에 휩쓸리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모낭단위라는 새로운 용어는 안녕하십니까? 뉴에어브 선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을 처음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용어에 홍수에 휩쓸리시게 됩니다. 슬릿이 어쨌느니, 식목이가 어쩌느니, 생착률이 좋더라 나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수술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께는 좀 TMI가 아닌가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이 중에서 모낭단위라는 새로운 용어는 여러분들 역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이 모낭단위라는 개념이 수술 견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수 대신에 모낭단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모발이식을 할 때 얼마만큼 많은 노동력을 써야 하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단위라서 그렇습니다. 모낭단위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먼저 뒷머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뒷머리는 모발 한 가닥 한 가닥이 따로 자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발이 두 가닥 또는 많게는 뭐 다섯 가닥까지 한 다발을 이루어서 모공 하나를 공유합니다. 꽃다발을 뒤집어 놓은 모양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식할 때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굳이 이 모낭단위를 한모 한모 분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식을 합니다. 즉, 첫 모낭을 이식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모낭 손상이 하나도 없다 라는 가정하인데요. 뒤통수에서 펀치를 1000번 해서 모낭단위를 1000개 가지고 오고 그 1000개의 모낭단위를 이식부에 그대로 다 넣어드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머리 숱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어떤 분은 뒤통수 모낭단위 하나에 평균 두 모가 간신히 나는데, 또 다른 분은 뭐 세 모, 네 모 되는 모낭단위가 굉장히 많아서 평균 한 2.5모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똑같은 첫 모낭이지만 머리 숱이 적은 분은 2.5모, 머리 숱이 많은 분은 2500모가 되십니다. 저희가 똑같은 노동을 했지만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어라인 제일 앞쪽 또는 관자놀이 쪽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일부러 모발이 한 개 포함된 모낭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부위에 모발이 두세 개가 나는 모낭단위를 사용하면 인형머리처럼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인데요. 즉, 이런 부위에는 저희가 500모낭단위를 심었다 라고 말씀드리면 모수는 500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두 모가 포함된 모낭단위 500개를 이식하는 것과 저희가 일한 양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를 포함한 많은 모발이식 병원에서 모수 단위가 아닌 모낭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게는 모낭 단위 수와 모수를 동시에 알려드리면 뭐 베스트겠죠. 그래서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펀치를 할 때 모낭 단위를 계산을 하고, 모낭을 분리해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이 모를 하나하나 카운트해서 정확히 몇 모인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펀치를 정확히 1275개를 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카운트 사진이고요. 또 보시는 사진이 그 1275개의 펀치에서 모가 총 한 2500개 정도 나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모낭 단위 하나에 얼추 두 모 정도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동양인은 뭐 얼추 모낭 단위 하나에 2모 정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손상되는 모발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채취할 때 사용하는 펀치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모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모낭이 잘리거나 꺾이거나 이런 자잘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정상적인 모발이식 병원이라면 그런 다친 모들은 이식 모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낭 단위 하나에 평균 2.5모가 나는 분들도 다친 걸 제거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 모낭 하나에 뭐 평균 2모 정도, 뭐 2모 물론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모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그것보다 덜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